불경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목요일 2교시 수업으로 이어가시죠. 오늘 여러분들의 매매는 어떠셨나요? 성공하셨나요? 아니면 실패하셨나요? 2023년 1월과 2월 들어서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처참하다라는 슬픈 현실인데요. 이제는 여러분들도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실 때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 오늘도 주식 성공 오주성 수업에서 저평가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하지만 진짜 수급이 들어있는 종목 은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지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2교시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주식 성공 오주성 수업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저희가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진짜 수급이 들어있는 건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배워보는 수업 시간이고요.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멘토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은 네. 별일 없으셨어요? 네, 무탈했습니다.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수업도 오늘 일주일 동안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학생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세요.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성공 오은택 멘토입니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오프닝에 그 개인 투자자의 슬픈 현실이라는 워딩이 제 귀에 꽂혔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를 마감하는 10시 이 시간에 앞으로는 슬프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뭐 기법도 있고 심법도 오늘은 특별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느끼는 게 시장이 약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 때문에 새롭게 이제 종목을 매수를 하지 못하시고 전전긍긍하시는 분이 의외로 아직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할 게 많죠. 할 게 많아서 네. 제가 오늘은 이거 약속할 수 있어요. 시황은 진짜 오늘은 짧게 하는 걸로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거시적인 틀은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은 네. 짧게 봐주시고 어떤 거 좀 많이 봐주시나요? 심법. 오늘은 심법. 그리고 새로운 기법. 기법을 적용해서 네. 이번에 상한가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굉장히 50분에 바쁘게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새롭게 오늘 기법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기법을 통해서 상한가 간 종목을 발굴하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기법인지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은택 멘토님이 여러분들의 종목을 한번 들여다보신다고 합니다. 종목 상담 시간 강의 끝나고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수급이 여러분들의 종목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종목 상담 함께 진행을 해보시죠.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먼저 검색해 주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부터 종목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비밀번호는 401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손실 나신 종목 많이 쓰잖아요.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올려주시면 진짜 수급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멘토님이 잠시 후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이 오늘은 시장을 진짜 짧게 봐주신다고 했어요. 간략하게 시장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래도 옵션 만기를 잘 보냈고 코스닥이 78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시장 긍정적으로 내일도 바라봐도 될까요? 일단 제가 이제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미국 10회 지수 선물을 확인했을 때는 견조했어요. 이제 뭐 정규 장 시장 흐름을 봐야겠지만 최근까지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옵션 만기일 변동성도 아주 잘 소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를 대비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주요 일정 체크해 드리면서 차트도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 눌릴 수 있는 구간 제가 이제 예측한 최상의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인데 그 부분도 빠르게 오늘은 시황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바쁩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다음 주 바로 이제 코앞인데 2월 14일에 1월 CPI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지금 작년 6월 9.2를 찍고 그 이후에 하락 추세를 보였던 6.5까지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수치가 찍히느냐에 따라 단기 변동성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관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연준의 뭐 긴축 스탠스 강화, 뭐 지속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제한적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반부예요. 금리 이제 인상 후반부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음 주에 남겨진 이제 주요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4분기 GDP 잠정치 이제 발표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날이죠. 24일 날 1월 PC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발표.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연준이 더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지표니까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추이를 잘 봐야겠죠. 이 부분 실적 잘 챙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장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다소 견조한 모습 이제 목도하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1월 효과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효과라고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역시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순매수세 보이면서 8조 원 가량 순매수를 했고 이거 보시면 이게 노란 게 외국인 매수세예요. 그리고 까만색이 이제 지수 흐름인데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외국인 순매수세 이어지면서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 잘 거치면서 오히려 이제 750라인 강하게 뚫고 올린 상황이에요. 외국인이 참 고마운 1월, 2월 지금까지 모습이었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할까요? 지금 제가 이제 2500라인, 코스피 2500라인이 조금 중요한 세 번째 도전이에요. 세 번째 도전인데 이 주요 저항 라인에 맞고 떨어지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상승했던 부분에 두 개의 갭이 있어요. 2400라인 부분과 2300라인 부분 갭. 2500 코스피 같은 경우에 2500을 강하게 뚫어 올릴 만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갭을 메우고 그 이후에 다시 재차 반등하는 게 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지금 이제 외국인 순매수세로 외국인이 이제 비중을 지금 많이 채워놓고 있어요. 이게 조금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은 우리 시장의 온기로 작용하고 있지만 분명한 건 언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으로 전향할지 그 쌓아둔 물량은 언제 속된 말로 패대기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도 어려울 뿐더러 충분히 이 갭 구간 메우는 과정 예측을 해놓는 게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코스닥 차트죠. 코스닥 차트를 제가 이 노란 부분을 왜 해놨냐면 제가 이제 신법 뒤에 말씀드릴 기법이 이때부터 적용을 했는데 어느 정도 상하방 제한적인 움직임, 어느 정도 내리는 구간에서도 충분히 좋은 손익비 남기고 있고 승률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고점 부근 750라인을 강하게 밀어 올려서 지금 780 위에 마감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조정이 오고 횡보 구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 먼저 짚어드리려고 이렇게 노랗게 칠을 해놨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증시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해요. 제가 이제 쉬운 말로 연준 의장 파월도 지금 뭐 남은 금리 인상 스케줄을 CPI가 얼마큼 찍힐지도 예측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얼마큼 더 이제 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걸 예측하고 대응을 한다? 그거보다는 이제 발표되는 수치를 보고 그때그때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또 이거를 이제 수익률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법을 적용해서 올린 날짜를 조금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법 종목들이 올린 좋은 수익도 이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10월 20일부터 진행을 했는데 기법을 이 망치가 되어 있는 부분 뭐 TCC 스틸에서부터 여러 종목 있죠. 11월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11월 아까 이제 다시 잠깐 넘어가자면 11월이 언제였냐면 이때죠. 이 구간에 상하방 제한적인 구간에 거의 코스닥 종목이었고 보시면 그리고 이제 12월까지도 했고 이제 최근까지도 최근
이거 이제 타임리하게 적식성 있게 이제 최근 2월만 놓고 보셔도 제가 두 개 이제 기법을 적용해서 들어간 종목, 이미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 그리고 좋은 수익 남긴 종목. 제가 앞서 말씀드린 상한가가 하나 나왔다고 했죠. 이게 플래티어라는 종목인데 뒤에 차트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아 당연히 이제 제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신이 아닌 이상 손실 종목 있을 수밖에 없죠. 보시면 이제 세 종목이 있어요. 세 종목이 오늘 이제 얼만큼 제가 이제 이 올해 잘 하고 있나 되짚어 보면서 이 승률이라고 하죠. 따져봤더니 10월 20일부터 이제 총 42종목을 공략했고 그 중에서 최소 5% 정도를 잡아요. 저는 최소 어떤 종목 공략했을 때 그 아래는 약간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인 관점으로 다행히도 시장이 어느 정도 도와주긴 했어요. 반등했으니까 42종목 중에 36종목 약간의 조금 자부심이 있어요. 85.7을 이게 제가 첫 시간에도 10중 8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수치가 유지되고 있고 이게 이제 최소 5% 수익률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최소로 잡은 거고 더 훨씬 많은 수익 준 종목들이 많아요. 이게 기법 적용한 종목들 아까 보셨겠지만 손익비가 크게 남은 종목들이 많았고 대부분 기법 적용한 종목은 실패를 아직까지는 다행히 운이 어느 정도 작용했죠. 이거 이제 신법 뒤에 기법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이제 이렇게 좋은 수익률 남기고 있고 손익비 남기고 있는 기법이니까 한 번쯤 이제 귀 기울여서 늦은 시간이지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기법보다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 신법. 신법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 22년도 정말로 힘든 시장을 마주하셨었고 저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가 이제 슬픈 현실이라는 워딩이 자꾸 귀에 이제 맴도는데 아직도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 대다수이신 분들 많고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개선되어져 가고 있고 반등을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에서도 자꾸 이제 매수를 했는데 손실권에 가 있고 이런 똑같은 패턴을 가진 매매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직도 많다. 이게 조금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기법도 이제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신법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생활, 이제 개인 투자자에서부터 이 멘토 생활을 한 지금까지 느꼈던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이제 좀 진솔하게 전해 드릴 거예요. 먼저 이걸 짚고 가야겠죠. 지금 이제 불안 단계는 어느 정도 지나셨을 거예요. 1월에 견조했고 2월도 상승세, 외국인 효과로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이제 관심 단계로 접어든 구간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오늘 기사로 이제 개인 투자자 다시 돌아온다 50조 실탄 대기 그런 헤드라인을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상저하고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증권사 방송을 봐도 그렇고 대중 매체를 봐도 그렇고 상반기에 부침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떠나셨던 분들이 예상 밖으로 증시가 상승을 하니까 다시 돌아오려는 움직임 관심을 가지시는 단계죠.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이제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놨어요. 코스피도 그렇고 이제 코스닥도 조금 이제 순매수를 늘려가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이 가격이 오르면 사고 이 패턴 이 또 나올까 봐 외국인이 지금은 대부분 이제 수익권에 가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일 텐데 그거를 개인이 다시 돌아와서 호기롭게 돌아와서 받아줄까 봐 그게 조금 염려가 되는 지점이긴 해요. 지금 현재. 근데 지금 비단 1월, 2월뿐만 아니라 지금 경험칙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단계에서 가격이 오르면 그때 매수를 하셨다가 얼마 수익 구간 겪지도 못하고 이렇게 쭉 빠졌을 때 손실권에 가면 겁나서 모르니까 이게 더 빠질 것 같고 하나씩 빠질 것 같고 바닥에 어진 줄도 감이 안 오니까 또 내리면 겁나서 팔고 팔았더니 반등 주고 이런 패턴으로 매매를 이게 뭐 마이너스 수익률을 만드는 비이성적 투자라는 이제 제목이긴 한데 비이성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렵게 번 우리가 진짜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조금 더 불려보고자 개인 투자를 하시는 걸 텐데
소중한 돈이잖아요. 누구한테나 소중한 돈인데 그게 이제 소중하게 걸려 있다 보니까 더 뭔가 이성적인 생각보다는 감정에 치우쳐서 혹은 또 이제 뇌동매매라고도 하죠. 그런 매매를 자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걸 강조드리냐면 제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법을 왜 고안을 했냐면 매번 이거 제가 귀찮아서 2016년 자료를 한 게 아니라 매년 똑같았어요. 비슷했어요. 이게 뭐가 여기 이 포인트 여기 이 화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이 가장 낮은 거. 타임리하지 않은 자료인데 충분히 이런 패턴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이런 패턴을 이어갈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이 시간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이 자리에 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외국인과 기관만큼만 수익을 올리자 그 정도 목표로 삼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신법이 이런 매매를 덜 하게 해주고 이런 수익률 비슷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제 경험담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제 첫 멘트부터 이제 수익보다는 손실을 본다고 생각하고 매수하자. 이게 웬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경험상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신 경험 이제 다 이 방송을 보실 정도면 있으시겠죠. 근데 그게 바로 올라간 적이 많으실까요? 아니면 눌린 후 손실권에 가 있을 때가 더 많으셨을까요? 손실 볼 때가 더 많죠. 그렇죠. 네. 그거를 근데 진짜 쉬운 관점이긴 한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내가 종목 이 종목을 매수하면 오를 거야만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내가 이 종목을 매수했을 때 손실권에 갈 거라는 생각에 조금 더 비중을 두시는 분은 극히 적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이미지를 그려놓고 시나리오를 그려놓고 미리 생각을 해놓고 마주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아, 내 종목은 당연히 내가 이제 손실권에 더 갔을 때가 더 많으니까 이 종목도 손실권에 먼저 갈 거야. 갈 가능성이 높을 거야. 그러면 5% 뭐 지지라인을 먼저 확인하고 5% 되면은 얼정 비중을 덜 거야. 뭐 이런 시나리오. 본인만의 원칙, 이거 투자 원칙이기도 하죠. 22년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계좌에 남기는 것보다, 수익을 남기는 것보다 손실을 조그맣게 최소화하는 게 진짜 개인 시드 굴리는데 더 중요해요. 그런 관점에서 미리 긍정회로를 굴리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 리스크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손실권에 갈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만약에 실제 그렇게 실제화가 됐을 때 이쯤에서는 꼭 손절을 해야지, 원칙을 지켜야지 이런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는 그 습관 중요합니다. 이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 아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바로 올라가면 너무 땡큐인 것이죠. 더 좋은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이 들수록 적은 비중을 매수.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을 약간 이제 그 낮게 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시장에는 트랩이라고 하죠. 뭐 뉴스도 그렇고 언론사 뉴스도 뭐 증권사 리포트니 지인 정보니 뭐 너튜브에 나온 여러 가지 그런 정보니 내가 너무 좋아 보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어떤 종목을 또 이제 매수를 하실 때 정해준 기준 실적, 모멘텀, 차트 다 좋아 보여. 이럴 때일수록 이제 확신이 자기 확신이 어느 정도 드실 수밖에 없고 그런 순간이 오면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지켜보시는 걸 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비중을 20, 30% 들어가려고 했다. 그럼 10%만 먼저 들어가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경험칙상 더 나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 이거 이제 신법 이제 앞서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지금까지 꾸준히 수익 남기시고 자기 이제 본인 수익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신법 건너뛰셔도 돼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 부분도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레버리지나 신용 미수 쓰는 순간부터 지고 들어가는 게임. 제가 이제 기존에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고 종목 상담을 하려고 포트를 개인 포트를 보면
앞에 융이라고 써 있는 거, 신융이라고 써 있는 거가 대부분 이제 손실권에 있는 종목들이 앞에 융이라고 써 있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무슨 이게 근자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공략주를 추천드리면서 제가 이제 원칙 말씀드렸죠. 이 생활에 있어서 원칙은 3% 당일 시세 3% 이상 난 거는 공략하지 않는다예요. 그건 원칙 계속 지키고 있고 제 개인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까지 신용이나 미수를 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쓰는 순간부터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건 맞아요. 근데 반대 매매 리스크 당연히 이제 조바심 느낄 거고 더 이제 초조해지실 거고 떨어지면 그리고 실제로 신용장고가 더 큰 종목들은 그 스마트머니 공매도의 표적이 되기도 쉽고 실제로 신용장고 큰 종목들은 잘 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앞으로는 이거 공격적으로 쓰셨던 분들은 꾸준히 조금 수익 내는 그런 걸 경험을 하지 못하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바쁘게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신법 나머지 내용은 내일 이제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꼭 전해드릴게요. 오늘 매도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식 성공 수업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의 주식 매매를 성공시킬 수 있도록 멘토님이 수급이 진짜 숨어있는 것을 저희가 발굴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멘토님이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저평가 종목을 3개 꼽아서 학생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저평가 종목 탑3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먼저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종목을 수업 끝나고 올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입장 비밀번호는 4019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종목을 3개 꼽았다라고 하시니까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저희가 네. 이 멘토님만의 기법을 가지고 종목을 3개 골라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법인지 그럼 들어봐야겠죠. 기법이요? 지금 3번째 시간인데 아직 모르세요? 저요? 네.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잘 배우셔야 네.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번쯤 네. 이제 한번 각인이 되시면 네. 앞으로 이제 종목 보실 때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게 신규 매수 타점 잡을 때도 너무 유용하지만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 쉽게 말씀드려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확인이 안 되는 상황, 병원을 보낼지 장례식장을 보낼지 그런 분간이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 타점 잡는데도 아주 유용한 기법이라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접근 아니에요. 시중에 몇백 가지 기법이 있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게 몇 가지나 되시는지 한번 이제 여쭤보고 싶고 이 기법은 한번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이제 잘 아시고 사용하시는 네. 기법이 있으신가요? 저요? 네. 저는 기법을 딱히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이평선이나 이런 기본적인 차트에 있는 걸 보고 많이 매수 매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혹시 네. 수익률은 잘 나오시나요? 수익률이요? 네, 그게 중요하죠. 네,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네. 네. 저 괜한 걸 물어봤군요. 이게 본인만의 그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정말 중요합니다, 원칙. 네. 그 원칙을 지킬 수 있게 어느 정도 도와주는 기법이에요. 네. 이제 설명해도 될까요? 네. 네. 설명 이제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세 번째 시간인데 세 번 들으셨는데 이제 쉽다 보니까 다들 이제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제 새롭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지만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차트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이거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어떤 한 종목의 차트를 봐도 뭐 100명이 보면 100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차트지만 그 차트 모양은 똑같아요. 일단 주어진 환경은 공평하게 시작을 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게 뉴스에서는 선후관계 따지는 거. 스마트머니 그 수급이 들어와서 뉴스화가 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뉴스화가 돼서 그 종목에 수급이 붙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지 전자가 훨씬 많다는 거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최근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그 튀르키예 지진 관련해서 그런 지진 관련된 예측할 수 없었던 미리 수급이 들어갈 수 없었던 기사와는 조금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런 기사는 이제 그 당시에
팩트 전달해서 그 관련주도 뭐 삼형 엠텍이니 동화 지질이니 상승세를 보였던 것과는 어느 정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미리 들어갈 수 있는 타임이 없었어요. 그런 종목들은. 네. 뉴스에서는 중요한 게 선후 관계 중요하고 증권사 리포트는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안 좋게만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충분합니다. 근데 그 리포트를 통해서 실제 내 종목이 올라가고 하는데 그 상관관계는 전 높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리고 지인 정보는 더더욱이 이제 그만 정말 그만 딱 그 지인들이 이 종목 간대 하는 거 이제 그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캔들 이평선 거래량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거예요. 진짜 기본적인 거. 캔들과 이평선 그리고 거래량만 보실 줄 아시면 되고 보조지표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역별이니 정별이니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그리고 2080 룰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자면 경영학 용어인데 상위 20%가 향후 80%의 의사결정을 주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식에서도 적용했을 때 이제 통칭해서 말씀드리는데 스마트머니를 20%로 그냥 대략 잡은 거예요. 상위 20%의 스마트머니의 수급이 향후에 80%의 그 시세를 주도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미리 아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그리고 이제 캔들 중에서도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이후에 어느 정도 거래량 줄이면서 눌림 이게 하루 만에 표현되는 게 이 역망치형 캔들인데 윗꼬리 캔들이라고도 하죠. 이게 주요 이평선 위에 뜨면 그때부터 관심 종목에 두시고 어떤 뉴스화가 돼서 이 종목이 시세를 보일지 그때 이제 타임까지는 기다리시면 되는 기법입니다. 다 이제 시작할게요. 실제 예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어제 플래티어 상한가 간 거 이제 보셨을 거예요. AI 섹터 실제로 2월 7일부터 제가 이제 공략한 종목인데 특방에서도 그렇고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제 소개 영상도 올려드리면서 후속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어떻게 보면 모멘텀 뭐 테마로도 분류될 수 있지만 AI 스치면 가는 상황에서 기법까지 부합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브레인즈 컴퍼니처럼 테마와 혹은 그 모멘텀과 기법이 맞아 떨어지니까 바로 다음 날 상한가에 갔고 브레인즈 컴퍼니는 10거래일 만에 78% 정도 이제 최대한 기간 비용이 적었어요. 기간 투자 시간이 기법과 모멘텀이 만났을 때 더 조금 더 좋은 손익비를 남기더라 이 관점인데 어제 기사가 된 게 일일 전이죠. 오늘 캡처했어요. 어제 이제 플래티어 이미지 AI 상품 AI가 들어가죠. AI 상품 추천 서비스를 개발했다. 플래티어 이미지 기반 상품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미지 기반. 플래티어는 제가 예전에 공략을 했던 종목이라서 어떤 업을 하는지 비교적 조금 상세하게 알았는데 원래 이 그 상품 추천 AI 서비스를 진행한 지는 꽤 됐어요. 이게 왜 과연 어제 기사가 되면서 상한가를 찍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기사보다는 차트를 보면 더 아시게 될 거다. 그죠? 상한가 간 거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남겨놨는데 보시면 미리는 제가 알 수 없었어요. 기법에 잡히진 않았고 부각받을 가능성이 좀 많겠다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했던 종목인데 때마침 그 전일날이죠. 이게 여기는 잘 이제 화면에는 잘 포착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세를 내면서 향후에 이제 그 다음날 거래량이 터져서 그렇지 이 전으로 밀면 이 시점만 보면 1300% 13배 정도 터진 거래량의 주요 이평선 위에 역망치가 쓴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3,000원 아래로 뭐 이날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날도 강조를 해드렸는데 바로 상한가를 갔죠.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말씀드린 모멘텀과 이 기법이 만나니까 더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좋은 시세를 보였고 중요한 거 제가 여기서 이제 수익률 이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전 이게 가장 좀 마음에 걸렸어요. 이 매물대가 원래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 그 MP든 뭐 여러 가지 기법 종목 실제 공략한 종목들 예시를 드리면서 없던 매물대가 장대를 쏘니까 거래량 실린 장대를 쏘니까 오전부터 이렇게 생기더라는 것이죠. 지금 16,000원 라인에 이거
외국인이나 기관 매수세 아니에요. 다른 거, 네, 뭐 물론 섞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비중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 들어가신 거다. 이 장대를 쏘니까 더 갈 줄 알고. 근데 오늘 보기 좋게 조금 눌렸죠. 이게 미리 13,000원 아래로 진입해서 상한가를 마주하는 것과 상한가에 따라 들어가서 지금 이 매물대를 채워주는 것과 내일 마주하는 시장 자체 느낌이 다를 것이고 앞으로 투자하시는데도 뭐 직속적으로 말씀드려서 손실 볼 확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여기 들어가 계신 분들. 매번 기법을 통해 제가 이제 이런 패턴을 여러 번 이제 오전, 오후 차트 달리해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우리 이제는 장대 쏠 때 따라 들어가는 말이에요. 그것도 조금 이때 들어가면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이 정도? 근데 꼭 이 끄트머리에 매물대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고. 기법은 이겁니다.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요 평선 위에 역망치가 서면 그때부터 관심으로 두고 공략 타점을 잡으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게 뭐냐면 제가 영상까지 올려드릴 정도로 어렵지 않았던 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마, 그 모멘텀도 AI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게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으니까 이게 그 관련된 업을 영위하는 걸 알았는데 보시다시피 이 시점까지 너무 덜 올랐으니까 제가 이제 다른 종목 솔트룩스니 코난 테크놀로지니 챗 GPT 관련 주들도 차트를 하나하나 띄워드리면서 기울기 잘 보시라고 했어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크게 상승세를 보였는데 비교해봤을 때 너무 이제 부각받지 못한 그런 관점에서도 충분히 이제 쉬웠고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장대 샀을 때 손실로 시작하는 매매 슬픈 현실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법 적용해 보시면서 우리는 조금 밑에서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하는 거 이제 안한수님께 잠시 마이크 돌리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태 멘토님께 숨어있는 수급을 포착하는 매매 기법 특강을 들어봤습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하락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나오고 역망치형 캔들이 나왔을 때는 이제 수급이 숨어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종목을 보자라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었습니다. 멘토님만의 이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3개 선정해서 관심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오 대표의 오늘 선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수급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저평가된 종목이 있습니다. 탑3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먼저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나오는데 여기에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입장 비밀번호 4019번 걸려 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 3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오은태 멘토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손실보는 종목 잘라내야 하는지도 많이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에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지 아닌지 멘토님이 확인해 주실 예정입니다. 종목 접수받고 있습니다. 역시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 검색해 주시면 나오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 비밀번호 4019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종목 접수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이미 많은 학생분들이 종목을 올려주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서둘러서 종목을 저희한테 보내주셔야지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의를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종목 상담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멘토님, 이제 마무리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아, 너무 아쉬운데요. 이것만. 네. 이거 내일도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요. 탑3 종목 네. 포함된 거 제가 이제 브레인즈 컴퍼니 네. 이게 모멘텀과 기법이 만났을 때는 네. 더 이제 좋은 손익률을 남긴다고 말씀드렸는데 탑3 종목 중에 있습니다. 그거 이제 말씀드리려고. 어떤 게 있나요? 기법에도 맞고 네. 모멘텀 섹터에도 맞는 종목을 들어오시면 바로 공개해 드릴 건데 네. 이 부분만 말씀해 줄게요. 제가 네. 이제 방송을 마치고 나가서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퇴근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방송 마감 후에 바로 제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3 종목은 네. 저희가 수업 끝나고 멘토님이 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멘토님 계속 또 특강 이어 가봐야죠. 네? 저희 강의 네. 계속 마무리를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아, 오늘 바쁩니다. 바빠요. 네, 시간이 네. 없어요. 네.
저희가 네, 지금 네. 이제 네. 이 특강을 들어봤는데 멘토님의 네. 그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네.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배워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강의는 우선 저희가 내일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는 이어서 이 특강을 들어보도록 할 거고 지금은 종목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학생분들이 종목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강의는 내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종목 상담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 학생분들이 오늘 시작하자마자 종목을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와우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부터 저희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코롱인더입니다. 매수가가 89,000원이라고 하시는데요. 아 진짜 안 올라가네요. 답답해요. 멘토님 부탁드립니다라고 올려주셨어요. 멘토님 코오롱인더 89,000원이라고 하시는데 언제쯤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진짜 수급이 들어 있을까요? 일단은 네. 지금 이제 화면에 제 차트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코오롱인더라는 종목을 띄워놨는데 앞으로 제가 이제 종목 상담을 최대한 상세하게 그러니까 제 관점에서 제시를 해드릴 텐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숨은 수급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크게 뭐 동반되거나 지금 쉽게 말해서 개걸음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나 뭔가 모멘텀을 확인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숨은 수급이 보이진 않아요. 근데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이게 시총이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기준으로 제가 이제 기법을 적용할 때도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거 시총이 1조 정도 이상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조금 큰 종목, 무거운 종목들은 잘 기법에 포착이 안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 흐름과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깝지만 유의미하게 추세를 돌릴 만한 주봉도 한번 살펴볼까요? 주봉도 오히려 최근에 20주선 위로 올라타려는 모색하려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의미한 수급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평단이 확인 안 되는데 얼마라고 하셨죠? 지금 코오롱 인더가 89,000원에 가지고 계시대요. 89,000원. 네. 그러면 지금 이때 한참 우상향하는 이때 진입을 하신 것 같고 꽤 오랜 시간 기간 투자가 병행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분들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였다면 일정 비중은 축소를 해서 단기 종목으로 회전을 시키고 전부 다 손절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일정 비중 뭐 그거는 이제 부여하신 분의 판단이고 적어도 10% 20% 정도는 손절을 진행해서 주요 수급 확인되고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매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대를 조금 늘려놓으시고 이런 종목들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도 없고 떨어지는 종목도 없고 이렇게 개걸음만 하는 종목도 없어요. 언젠가는 올라갈 확률이 크고 그 시점까지는 일정 비중은 축소하셔서 늘려보시는 거. 그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인더는 그러면은 네. 좀 중요한 수급이 없는 건가요? 맨님? 일단 거래량이 지금 거의 도토리 네. 마냥 그냥 그런 너무 없다, 수준으로 거래량이. 네. 최근에 이제 주요 이슈나 모멘텀을 확인을 해봐야 더 정확해지겠지만 네. 이런 수급만 놓고 보면은 결코 뭔가 단기간에 뭔가 상승 반전에 성공할 만한 네.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네. 코오롱인더가 첫 번째 종목이었는데 단기간에 시세가 급등할 수급은 아직은 없다라는 게 멘토님의 또 코멘트였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를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쩌군 튜브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종목명은 IMBC입니다. 오늘 매도 놓쳤습니다. 매수가 4,980원 비중 54%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 중에 오늘 오전장에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잖아요. 네. 고점 따라가게 하신 것 같아요. 수급 남아 있을까요? 일단 차트만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수급은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수급이 오늘 그 뭐 거래량 실린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수급이 아직 다 나간 거 아니고 이거 제가 이제 오늘 기사를 공유를 네. 해드리면서 파악한 거는 그 피지컬 100이란 프로 그리고 민영화 이슈도 있어요. 네.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공교롭게도 이때가 1월 25일인데 주요 이평선 위에 역망치가 섰고 기존의 거래량을
6배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 기법에 부합할 수 있는 모습 보이면서 그 위에 어느 정도 오름 추세 보이고 있고 주봉으로 보시면 N자형 반등 추세 보이고 있는데 상단이 5,500 하단까지는 보여요. 보이는데 그 이후에 두 번 정도 직전에 도전을 했었는데 그걸 뚫고 올리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된 음봉 마감하면 겁을 먹고 이제 내가 이제 놓쳤다는 표현도 방금 하셨죠. 이게 놓친 게 아니라 오히려 다행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주요 모멘텀이나 뭔가 이제 최근의 이슈를 봤을 때 그리고 들어온 수급이 나가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홀딩 하시고 이런 종목 제가 이제 신법 아까 이제 하려다가 못한 부분에 22년도 위축된 자신감 찾는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지름길은 뭐냐면 수익 조금이라도 수익을 남기시면서 자신감 회복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이런 종목이 만약에 수익권에 간다 그러면 분할로 어느 정도 조금씩 챙겨 놓으시는 거 그런 그렇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길게 봤을 때 더 좋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IMBC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진짜 수급이 들어있기는 있는 종목이다라는 판단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2%라는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AT 세미콘이라는 종목 고민되신다고 합니다. 1207원에 가지고 계시고 지금 손실권입니다. 17%나 손실 보고 계시다고 하는데 충분히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안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멘토님, AT 세미콘은 진짜 수급이 나갔나요? 왜 이렇게 안 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나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것도 IMBC처럼 최근에 이제 1월 16일 조금 되긴 했죠. 아직 한 달이 못 되긴 했는데 이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때 이슈를 봐야 돼요. 이때 어느 정도 호재성 기사가 뜨면서 이런 거래량이 기존의 거래량을 33배 정도 동반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 이평선 위에 영망치가 섰는지 아니면 아무런 이슈 없는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였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아무런 이슈가 없는데 이런 거래량이 숨은 수급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법을 적용하면서도 최대한 이런 기간 조정, 횡보하는 기간, 하방 경직을 다지는 기간, 기법을 아시는 분한테는 뭔가 설레이는 기간, 모르시는 분한테는 지루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기법에 부합할 수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제 손절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간 투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AT 세미콘은 멘토님이 보시기에 진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고 하네요. 조금만 더 저희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본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갈까요? 오늘 종목이 진짜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멘토님의 종목 상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미음 학생님이 올려주신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은 포시에스입니다. 8,210원에 가지고 계시고 비중이 30% 되신다고 하는데요. 멘토님, 포시에스는 지금 진짜 수급이 있는 종목인가요? 없는 종목인가요? 잠시만요. 포시에스? 네.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잠시만 주봉도 확인을 할게요. 네. 8,210원에 가지고 계시대요. 추세 전환에는 성공을 한 것으로 보여요. 주봉상 확인되는 20주선을 강하게 뚫어 올렸고 제가 이제 주되게 보는 게 주봉상 전 좀 길게 봅니다. 240주선 기가 막히게 지지받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이제 추세 전환에 성공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60주선과 120주선도 올린 상태고 이럴 때는 상방 매물이 남아있는지 먼저 보셔야 되는데 가볍죠. 지금 위에 주요 매물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진 상황이고 기존에 앞에만 보시면 잔디밭이잖아요. 거래량이 없었던 얘기인데 최근에 어느 정도 매기가 돌고 있는 종목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느 정도 충분히 기간 투자 조금 병행되면 수익 아까 이제 얼마라고 제가 이제 가격을 자꾸 까먹는데 포시에스 저희가 매수가를 보면요. 지금 8,210원에 비중 30%입니다. 비중은 조금 종목 무게감에 비해 시가총액이 750억인데 30%라 그러면 조금 많이 들어가신 거긴 해요. 크게 받아서 20% 정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20%가 또 많다고 생각하는데 30% 들어가셨고 지금 8,200원이면 충분히 수익 전환할 수 있는 지금 거리에 있고 지금 숨은 수급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간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행이네요. 네. 포시에스도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가져가시는 걸로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저평가 종목을 발굴을 하는 수업인데 여러분들이 이거 아직은 직접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멘토님이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종목 탑3 3개를 관심 종목 꼽아서 학생분들께 무료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에 오픈 채팅방 검색하실 수 있는 돋보기 버튼이 있거든요. 거기에 클릭을 해주시고 불개미 오주성이라고 먼저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불개미 주식학원의 오픈 채팅방 나옵니다. 오은택 멘토님 사진이 있어요. 입장 비밀번호는 4019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끝나고 멘토님이 직접 이 오늘 선택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저평가 종목 3개를 직접 선정해서 올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병필 학생님의 종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신다고 하네요. 종목명은 AP시스템입니다. 3770원에 15%. 너무 오랫동안 담고 있었습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멘토님, AP시스템 너무 안 간다고 하시는데 진짜 수급이 있을까요? 이제 좀 갈까요? 일단 첫 종목과 네. 마찬가지로 최근에 숨은 수급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게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상태는 아니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중기 추세 봤을 때 20주선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그리고 5주선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평단을 보면 이때 작년, 재작년이신가요? 꽤 오랜 기간 투자를 하시는 것처럼 이제 생각 들 수밖에 없는데 매수 단가를 보면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금일 고점 23,150원 기록을 했는데 이런 종목은 버리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간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시장 여건에 따라서 지금 주요 이제 상방 매물이 얇은 상태고 481선 정도가 제2차 저항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 조금 지루하신 시간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중을 줄이시는 것보다 지금까지 잘 버티신 것처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가격으로 말씀드리자면 481선이면 23,000 단기적으로 23,300원 정도까지는 달릴 여력이 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나 실적이 동반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AP 시스템 봤는데 진짜 수급 당장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기간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향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아나페스입니다. 18,500원이고요. 매수가가 올까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멘토님, 아나페스는 진짜 수급이 있나요? 없나요? 일단 단기 저점을 최근에 찍은 모습은 좋아 보여요. 네. 제가 이런 종목도 즐겨이 이제 공략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단기 급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방을 확인했고 1월 27일 날 13,730원 단기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어느 정도 지루한 시간, 개걸음하는 시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한두 번 정도 수급 기법에 부합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면 아주 좋은 매수 타점 그리고 추매 시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주요 매물대 하방 경직 이때 지금 15,000원 라인에 매물대 이제 쌓이는 게 지지 라인으로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낙폭이 조금 있다고 해서 성급하게 잘라내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홀딩 저희가 의견입니다. 네. 홀딩 의견. 네, 네.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올려주셨는데 못한 종목은 내일 또 수업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표의 오늘 선택입니다. 진짜 수급이 숨어있는 저평가 종목 탑3 3개 관심 종목 진짜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노란톡에 불개미 오주성 검색해주시고요. 오픈 채팅방 4019번 들어오면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은택 멘토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은택 멘토님과 함께한 오늘도 주식 성공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멘토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